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네요. 자, 오늘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인데 저는 그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담당하고 있는 유재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내년 이제 35회죠, 벌써.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셨을 거고, 목표는 딱 한 가지죠. 합격이죠. 예, 딴 거 없고. 예. 다들 합격을 좀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이번 주부터 지금 개강을 했죠. 이번 주부터 개강을 해서 각 과목별로 쭉 이제 우리 과목이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뭐 처음 공부하신 분들도 이제 계실 거고요. 아니면 뭐 올해 공부를 하셔서 응시를 하셨는데 불행히 또 안 되신 분들 계실 거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파악을 안 할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좀 공부 좀 하셨던 분들도 제로로 놓으시고 출발을 하시면, 그러면 내내 뭐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근데 요즘 조금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이 약간씩 좀 변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만 좀 잘 해주시면, 뭐 중개사 시험 제도라든지 과목 이런 것들은 다 앞쪽에서 다 설명을 들으셨죠. 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쭉 빼고요, 제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 과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뭐 그런 걸로 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강의를 올해 보니까 벌써 23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목이 많이 갔습니다. 목 쓰는 직업이라서. 그래서 조금 들으시는데 조금은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듣다 보면 또 사람이라는 게 적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도 지금 처음 만나니까 좀 어색하지만 또 계속 만나뵙게 되면 또 이제 적응이 되면 돼요. 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처음은 어색하고 하지만 자주 보시고 하면은 적응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야 목소리도 또 섹시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에이, 뭐 그건 그렇고, 지금 교재가 나왔는데 우리 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이제 11월 달 뭐 입문선이 기초선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 렌다나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아주 묵직하게 시작을 합니다. 요거 이제 다 받으셨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요거보다는 들어오실 때 프린트 받으셨나요? 없으신 분들은 앞쪽에 이제 프린트가 있을 겁니다. 오시면서 한번 꼭 그 사무실 쪽에 확인을 하세요. 각 과목별로 이렇게 프린트가 나가는 게 있을 텐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이렇게 놔두니까 오시면서 이제 확인하시면 그날그날 쓸 수 있는 쓰는 그 프린트가 있으니까, 오늘은 요거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참 이게 시험이 오늘 또 수능 시험이었죠. 예, 오늘 또 그 친구들 또 참 그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이제 보고 다 끝나고 이제 했을 텐데, 우리는 이제 내년 10월 우리 이제 마지막 주 토요일이죠. 그때를 이제 목표로 해서 여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이제 교재를 보니까 할만하죠. 예.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두껍고. 근데 여기서 40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40문제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아실 텐데, 결국 전부 공부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우리 시험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도 이제 쭉 말씀드리겠지만은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죠.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 지금까지 시험을 학교든 뭐든 시험을 많이 봐보실 텐데 거의 대부분 상대평가의 시험을 많이 치러보셨단 말이에요. 사실 수능도 마찬가지죠. 시험 봐서 이때부터 쫙 해가지고 그 맞춰서 이제 학교도 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맞추다 보니까 그냥 우리도 시험 공부하는데 자꾸 상대평가의 어떤 그런 습성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는 말 그대로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맞춰야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석구석 전부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 우선 그것부터 출발하면서 들어가셔야 된다. 예, 어떤 자세가.
그러니까 지금 이 교재를 받으셨는데 이 교재에 있는 것들 물론 전부 다 알면은 뭐 다 좋죠. 근데 항상 저는 그런 말씀을 해드려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본인 스스로의 어떤 객관화가 되셔야 된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특히 야간에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 시간이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 아니겠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다 이제 아시겠지만은 공인중개사 과목은 전부 다 부동산 학개론 빼고는 법과목을 배우신다고요. 근데 제가 23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매번 어제 확인해 보는데 혹시 법을 전공하신 분 공부하시기 전에 안 계시란 말이에요. 법을 전공하시거나 아니면 법 관련 일을 하신 분들, 뭐 변호사, 법무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으면 중개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이 시험을 준비하신 분도 계세요. 제 주변에도 이제 있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학원을 안 다니죠. 왜냐하면 법을 이미 전공을 하고 했기 때문에 혼자 하든지 그렇게 해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합격을 합니다. 또 떨어진 사람도 봤어요. 제가 변호사 하면서도 하고서. 그러니까 이 시험이 그렇게 그냥 슬슬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근데 어찌 됐든 법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근데 어느 분야든 그 전문 분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뭐 전국적으로 다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중개사 공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 중에 법을 전공하시거나 또는 법 관련 그런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다른 거 하시다가 이번에 중개사 자격증 한번 따볼까 하고서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민법, 공법, 세법, 무슨 법 다 법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법적인 사고라는 게 좀 갖춰져야 되는데 그래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쭉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자, 우리 민법이라는 게 이제 민법이 뭐다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이제 우리 문제니까 출제 기출 분석하고 뭐 합격 전략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우리 민법은 내용이 크게 보면은 이제 네 파트로 돼 있죠. 여기까지가 민법이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민사특별법이라고 해서 민법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별도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다섯 개 법을 묶어서 이제 민사특별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민법 총칙이란 파트에서 이제 열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 물권법이 14문제. 요게 이제 그 교재도 이제 보시게 됐지만 양도 가장 많고 그래서 문제도 많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럼 계약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또 열 문제 나오고, 그다음 민사특별법은 이제 다섯 개 법 중에서 여섯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총 해가지고 이제 40문제가 나오는데,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전에 좀 말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근데 양이 많은데 여기서 40문제 어디서 나올지 몰라. 근데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작년까지 분석해보면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법이라는 것은 민법이 특히 민법은. 그래서 최근 10년간 한 번이라도 나온 그 부분을 전직을 테마라고 그러는데 그걸 체크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돌려치는 거죠. 그래서 요 두꺼운 요 교재 안에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출제된 테마는 58개예요. 58개. 그럼 당연히 올해도 요 안에서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한 문제가 여기서 빠졌어요. 이제 여기서 나오지 않은 건데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민법에 아주 기초적인 걸 하나 낸 게 있어요. 그것은 뭐 우리 시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크게 합격 당락에 좌우가 안 돼요. 그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1년 동안 공부를 하실 부분은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걸 다 하느냐? 이거 쉬운 8개 테마도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 58개 테마 중에서도 10년 당 보면 제가 분석을 해보면 7번 이상 나온 거 있고, 그다음 뭐 5번 이상, 뭐 딱 한 번만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나온 이제 쭉 나눠져 있는데 당연히 이제 테마 중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나온 테마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걸 전달해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가 하라는 부분들만 잘 따라오시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발 보지 마세요. 예. 근데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그런 쪽에 자꾸 신경을 쓰는, 왜냐하면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됐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런 어떤 습성이 나오시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잘 따라오시다가 나중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막 별로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들도 막 공부하시고 뭐 또 하시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양도 많을 뿐더러 시간은 없는데 양은 많죠. 그다음에 과목수도 많죠 하다 보니까 했던 것만 가지고도 해도 좀 부족한데 다른 걸 하다 보면 했던 것 중요한 것들도 이거 까먹어 버린다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공부하시면서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올 만한 부분도 그렇게 아예 생각을 하세요. 나올 만한 부분을 잡아놓고 그 부분을 계속 지겹도록 반복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지금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 시험이라는 게 그냥 40문제 문제 내놓고 하루 종일 풀어보는 게 아니죠. 예, 시간을 준다고요. 시간. 그러면 딱 과목당 40문제인데 뭐 다 잘 아시겠지만 40문제 이 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옛날에는 40분 줬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바뀌어가지고 50분 내에 풀어야 된다는 거죠. 50분 내에. 그러면 40문제를 50분에 풀어야 되는데 그럼 50분에 문제만 풀면 되느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문제지 따로 있고 답지 따로 있죠. 그럼 문제 풀고서 문제지를 내는 게 아니라고요. 답지에다 옮겨야 된다고요. OMR 카드로 해서 다 이렇게 동그라미 다 쳐가지고. 그것도 실수해가지고 잘 안 되신 분들도 매년 몇 분씩 나와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10분 정도는 문제 푸시고 답안지에 옮기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으면 컨트롤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잘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40문제를 1분당 한 문제씩 푸셔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마냥 그냥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정답을 맞춰야 이제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쭉 민법 중에서 제가 그래서 강의도 민법 다 안 해드립니다. 특히 야한 분들은. 그래서 자주 나오는 파트가 있으니까 그 부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겹더라도 계속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실제 시험장에서 딱 그 문제가 나오면 읽어보시고 딱딱딱딱 하는 거지. 그냥 한 문제가 나오는데 쭉 문제 읽으시고 생각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시면서 한 문제 가지고 2분, 3분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그분은 굉장히 위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계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나오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다. 다행히. 그래서 그 테마는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돼. 그럼 문제는 나오는 범위는 딱 정해져 있는데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 그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다고 그러죠. 어렵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밖에서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그렇게 높게 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뭐 다 붙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했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한 10몇 년 전, 한 20회 뭐 초반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문제가 굉장히 단순단순하고 예, 그래 실제로 조금만 공부하시면 이제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난이도라는 것은 특히 우리 민법의 특징은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고 또 법이라는 것은 개정이 많이 되는데 우리 민법은 잘 개정도 안 돼요. 바뀌지가 않는다고요. 법이 자꾸 바뀌면 출제자들이 바뀐 거 자꾸 내면 좋은데 우리 민법은 바뀌지도 않아요. 근데 나오는 파트는 쭉 정해져 있어. 그런데 어렵대. 왜 똑같은 데서 문제를 내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냐? 결국 문제 유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 유형을. 그래서 그 문제 유형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간단히 밑에서 정리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제 오지선다형이죠. 오지선다형. 그 오지선다형의 가장 기본이 뭐뭐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또 옳은 것은 이 얘긴데, 자 같은 문제라도 틀린 것과 하고 옳은 것 이런 문제 중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옳은 거 골라라 그래요. 옳은 거 골라라. 같은 똑같은 문제라도. 왜냐하면 틀린 거 골라라 그러면 다섯 개 중에서 말 그대로 그냥 자기가 아는 게 지문이 하나 있는데 이거 틀렸어. 그럼 그게 정답이에요.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옳은 것 골라라 그러면 다섯 개 중에서 옳은 지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 네 개는 틀리다는 얘기죠. 근데 그 틀린 것들은 아주 눈에 띄게 틀린 지문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살짝살짝 옳은 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함정을 파놓는다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 옳은 것 골라라 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골라낸다고요. 그럼 결국은 옳은 거냐 틀린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예전에는 틀린 것 골라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문제가.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걸 긍정형 문제라고 그러는데 옳은 것은 그래서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 이제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풀한 얘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섯 개 중에서 옳은 걸로란 얘기죠. 이런 식의 문제가 쭉 보니까는 이제 20개를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 푼다 하더라도 훨씬 어렵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40개 중에서 벌써 이제 20문제 정도 반 이상 이제 옳은 거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다른 법과목과는 달리 우리 민법은 사례형 문제라는 게 있어요. 사례. 조금 이따 이제 우리 민법이 뭔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 쉽게 얘기해서 민법은 개인과 개인들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해결해 주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근데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근데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아. 그럼 당연히 싸워야지.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물론 소송법에서는 이제 소송 기술을 이제 정해놓은 거고 거기에 대한 뭐 다툼에 대한 결과를 정해놓은 게 우리 민법이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례형 문제 사람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 예를 들어놓은 건데 그래서 민법은 갑을병이라는 애들이 자주 나오죠. 갑을병. 그래서 뭐 을, 갑, 뭐 어쩌고저쩌고 쭉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인데 이런 형태. 그럼 이것을 이제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버린다면 일단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이렇게 이론 문장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갑을병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 자체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이게. 예. 그러니까 거기부터 이제 어렵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문을 만나는데 갑을병만 나오면 괜찮은데 정도 나오고 또 뭐 무도 나오고 뭐 사람을 여러 사람을 이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이제 법률관계 따져주고 그중에서 옳은 것 틀린 것 골라보는 얘기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근데 아까처럼 그냥 여기처럼 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틀린 것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그거 가지고 풀면 되는데 갑을병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생각해가면서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그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10년 전에는 이런 사례형 문제들이 그렇게 뭐 10문제 이하로 나왔어요. 이게.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 10문제 이상 쭉 계속 나오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난이도를 좀 높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제 박스형 문제라는 게 있죠. 박스형 문제. 여기 지금 편집을 하시면서 잘못됐는데 요 안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처럼 보통은 그냥 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아니면 사례에서 옳은 것 틀린 것에 대해서 1, 2, 3, 4, 5 다섯 개 지문을 해놓고 풀어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찌 됐든 다섯 개 중에 정답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박스를 쳐놓고선 여기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이런 식이죠. 아니면 틀린 걸 모두 골라라. 그럼 박스 안에 지문을 이제 세 개, 네 개를 집어넣죠. 그럼 이 중에서는 뭐 옳은 게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다 있을 수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 문제 문제를 만들어 놓죠. 그런데 그 지문에서 이제 문제 쭉 해가지고 골라보라니 역시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걸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제 또 증가가 되는 그런 추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법의 특징은 그거예요.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예. 나오는 부분은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상대를 알고 이제 시작하는데. 그럼 출제자들 같은 경우도 우리 자격증 시험이니까 사실은 떨어뜨려야 되겠지 이제 합격시켜도 보는 거다. 어?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제 문제 난이도를 높이는데 그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바로 이 문제 유형을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런 추세로 이제 민법이 쭉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될 거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민법의 문제 유형이 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자,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공인중개사 시험의 특징 및 합격 전략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중개사 시험 특징은 이미 앞쪽에서 다 다른 분이 말씀해 드셨을 거예요. 딱 두 가지죠. 우리는 시험은 주관식 객관식이 있는데 우리는 아, 다행히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그러니까 같은 시험이라도 주관식 시험 공부하는 거하고 객관식 시험 공부하는 것은 전혀 달라져야 되죠. 예, 주관식은 써야 되니까 완벽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객관식은 어쨌든 다섯 개 중에 오지선 다형이니까 정답 하나는 있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다섯 개 중에 정답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고르면. 그럼 결국 퍼센테이지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정답을 고르는 확률을 높이느냐. 확률 싸움이죠.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몇 프로부터 들어가셔야 되냐면 20%겠죠. 다섯 개 중에 하나 정답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나 뭐 시험을 보셨는데 20점이 안 나왔다. 그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찍어도 20점은 나와야 돼.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예. 그러니까 거기부터 이제 확률을 높여가는 거예요.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특히 법과목에 이제 객관식 시험 공부하시는데 그걸 특징을 모르고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해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라. 게임. 실제로 그래요. 이제 하다 보면. 자, 처음 게임 하려면은 게임 레벨이라는 게 있죠. 이거 게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처음 할 때 레벨이 처음 하자부터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자꾸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셔. 그래서 단계가 이제 높아가고 높아가고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모르는 문제라 하더라도 찍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사실 그걸 높이셔야 된다고. 근데 그런 것을 자기 실력이라고 못 느끼신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알아서 맞춰야 그게 자기 실력이고 찍어서 맞추는 것은 자기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실제 객관식 시험은 찍어서 맞추는 게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니까 몇 점 이상 맞아야 되냐면 60점이에요. 그럼 60점이면 40문제 중에서 몇 개 맞아야 될까요? 24개. 그렇죠. 그럼 만일에 어떤 분이 70점을 맞았다. 어느 한 과목에서. 그럼 70점 맞으려면 28개를 맞아야 되겠죠. 그럼 40개 중에서 12개는 전혀 모르고 28개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70점?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다. 70점 정도 맞추신 분들은 28개를 어쨌든 40개 중에서 맞췄다는 얘기인데 이 중에 본인이 알고 맞힌 문제들은 한 20문제 정도 될 거예요. 한 19개, 20뭐 21, 요 언저리에서 이제 본인이 아는 것은. 그럼 나머지는 5개 중에서 3개는 답이 아닌 것은 확실해. 근데 2번하고 한 4번 요 놈이 요 의심스러운 놈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조금 고민하다가 아,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요놈 어디서 뭐 많이 들어본 것 같고 뭐 또 갖고 그 찍은 거예요. 찍은 거예요. 그게 맞은 거지. 그러면 이건 사실은 그냥 연필 굴려서 찍은 게 아니라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고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 지문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감으로 느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찍어서 나머지 8개, 9개를 맞춰가지고 70점 맞춰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맞춰보면 본인이 그래요. 좀 전에도 제가 참 제 시험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별별 분들 계시는데 지금 요 학원에서도 작년에 저 공부하셨던 분인데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분도 야간에 여의도가 이제 직장인데 끝나면 막 달려오셔가지고 정말 빠짐없이 공부를 하셔서 또 많이 실력도 올라갔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법이 67.5가 나오고 학개론이 50몇 점 나와가지고 한 문제가 지금 달랑달랑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달랑달랑.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법에서 세 문제를 고쳤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제가 마지막에 제발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한번 손 간 것은 고치지 마시라. 왜냐면 이거라니까요. 본인이 잘 모르겠지만은 그동안 공부하신 게 있고 계속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먼저 손이 간 것이 정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니까요. 근데 이 양반이 다 풀고 나서 세 문제가 조금 너무 쉬워서 설마 이게 정답일까 하고서는 고쳐버렸는데 이 전부 다 정답인 걸 다 틀린 걸 다 고쳐버린 거예요. 세 개를. 지금 딱 한 개가 부족한데요. 이것만 안 고쳤어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지금 하실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고치는 바람에 딱 한 문제가 지금 1차에서 좀 부족해가지고 그거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이의신청거리고 하나 받아들이는 거 없나 싶어서. 근데 만약에 이제 거기 뭐 학개론이나 민법에서 뭐 이의신청거리 하나가 뭐 있어서 받아들여서 합격했다. 물론 그러면 기분이 정말 좋죠. 제일 가장 기분 좋은 합격은 이런 합격이에요, 합격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 기분을 위해서. 그냥 차라리 그냥 요거 딱 해가지고 편안하게, 아유, 이번에 됐다.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지.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객관식 시험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찍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된다. 찍는 연습을 잘 하시려면 뭘 해야 되는지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다 얘기했지만, 뭐 절대평가니까. 예.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 성적 나오는 거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 아, 왜 그렇게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남의 성적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왜냐하면 매달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잖아요. 모의고사 보시면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친해지시기도 하고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그렇다고. 몇 점 나왔어? 또 이제 어디는 막 걸어놔요. 1등부터 쭉 해가지고 뭐 이름은 안 쓰고 이제 저걸로 해가지고 자기 닉네임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자기 점수 이제 아는데. 예, 주변에 있는 누가 몇 점 맞았는데 그걸 보시고서는 그걸 너무 의식을 많이 하시더라고.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 그러니까 만일에 본인이 뭐 평균해가지고 한 65점 나왔어. 합격하셨잖아. 근데 옆에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평균 한 80점 나왔대. 어느 과목 보여서 뭐. 아니, 이 양반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시험은 80점이든 65점이든 100점이든 다 똑같이 합격한 건 똑같잖아, 이게. 다 똑같은데 이게 점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자존심이 좀 상하나 봐, 이게. 이게. 아이, 그럴 거 없어요, 우리 시험. 자격증 시험인데. 그냥 간단하게 해서 자격증 따서 나가자,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우리가 무슨 민법 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절대평가에서는 특히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략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전략적 공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강의를 다른 분들도 이제 쭉 보고 하는데 저희 강의하는 사람이 이제 중요하죠. 강의하는 사람이 강의를 해버리면은 듣는 사람들은 또 그걸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 이게. 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시험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빼버립니다. 네, 빼버리고 정말 아주 시험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않더라도 이제 시험과 조금 관련이 있는 것들만 이제 말씀드리고 정말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만이라도 계속 돌려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다 하셨을 텐데 전략적 공부는 이제 그 과목에서도 선택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1차하고 2차 뭐 같이 동차 합격을 이제 목표로 봤다로 치면 뭐 1차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교재를 그 과목 소개 같은 걸 다 이제 들으실 텐데 1차하고 2차 과목이 많죠? 예, 많단 말이에요. 1차가 두 과목이고 2차는 세 과목이지만 실제로 공부할 과목은 네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적으로 동차하실 분들은 여섯 개 과목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교재 1, 2차 이제 하신 분들은 한꺼번에 교재를 받았을 텐데 아, 저 있네요. 예, 흐뭇하죠? 아주 두꺼워가지고. 예. 저거 다 못한다고요. 저는 항상 그런 말씀 해드리거든. 저거 1년 내에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가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신다. 그건 절대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근데 한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난 이거 다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가셔야 된다니까. 네, 처음부터.
그래서 과목 중에서도 이제 지금은 뭐 하겠지만 이제 들어보셔서 할 만한 과목에 조금 치중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과목들은 조금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요? 너무 치중하지 않으셔도 돼. 어차피 우리는 평균해가지고 60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1차 과목에서 한 문제, 2차 과목에서 한 과목, 그다음에 2차 과목에서 한 과목, 사실 두 과목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서만 80점 이상이 나오면 우리 중개사 시험은 합격한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오면 합격하죠. 왜냐하면 1차 과목은 두 과목이니까 뭐 다 다른 분들이 말씀드렸겠지만은 두 과목 평균해가지고 60점이죠. 뭐 1차하고 2차 따로따로 계산하는 건 아시죠? 예. 이거 전부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1차 따로 하시고 그다음에 2차 과목 따로 평균 내시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계속 공부하면서도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아 2차가 재밌다고 2차만 빡 하셔. 그래서 2차에서 점수 내가지고 1차 막 도와주겠대. 아니, 그럼 또 한 그런 얘기를 막 3, 4월에 해서 막 말씀하시고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1차는 두 과목 민법하고 부동산 학개론 이것만 이제 평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60점 이상이 되시면 그분 중에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2차 과목 가지고 평균을 내시는 거지. 예, 그러니까 1차하고 2차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1차는 어차피 두 과목 평균 80점, 60점이 되려면 어느 한 과목이 80점이면 어느 한 과목은 몇 점이면 되면 40점이 되죠. 그럼 평균 60점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40점 밑으로 내려가면 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과목이 90점이다. 또 다른 과목은 3점이다. 이래도 평균 60점 되죠. 하지만 이건 불합격인 거 아시죠? 예, 평균이 60점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하 40점 이상은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1차 과목에서의 만점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100점이 아니라 몇 점? 80점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그럼 40개 중에서 32개만 맞으면 그건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8개는 아예 안 받,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험이 그래요. 수능하고 다르다니까. 수능은 다 맞춰야 돼, 걔네들은. 공무원 시험에 다 맞춰야 돼요, 공무원 시험. 그래도 뽑는 상대평가니까. 우린 그렇지가 않다. 그냥 편하게 좀 생각하시라. 네. 그리고 2차 과목도 이제 세 과목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 중에 어느 한 과목이 80점 이상 나오면 그러면 이제 평균 내가지고 이제 하는데 최근에는 요게 조금 이런 전략이 조금 먹혀들이지 않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1차 과목에서 어느 한 과목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어느 한 과목은 굉장히 쉽게 내줬어요. 그래서 그 쉬운 과목을 가지고 80 이상 해가지고 이제 어려운 과목을 이렇게 보완해주고 2차에서도 좀 쉬운 과목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중개사법이 이제 많이 이제 2차 과목이 쉽다고 해서 주로 공부하신 분들이 중개사법에 치중을 해서 중개사법 80 이상 맞자 이런 전략을 많이 쓰였다고요. 공법 들어보셨나요? 공법? 예. 그리고 공법 책을 또 보시면 아마 그 6개 과목 책 중에서 가장 두꺼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또 공법이 또 많이 이렇게 관심이 되신 분들이 계셔서 어떤 분들은 공부를 공법에 굉장히 치중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시험을 위해서는 굉장히 안 좋죠. 사실 우리 공법 선생님 들으시면 또 뭐 하겠지만 이 공법은 양도 많을 뿐더러 굉장히 요즘 문제가 어렵게 나온 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도 60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물론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래서 주로 2차 과목에서는 중개사법이라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거기서 점수를 따놓고 나머지 과목은 기본 베이스 깔자. 그래서 평균에서 6점에서 통과하자. 이런 전략이 예전에 많이 통했었는데 최근에는 과목이 다 골고루 난이도를 높여놨단 말이에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도 이제 만만한 과목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이 그 시험에 그 문제 유형에 우리도 좀 맞춰져야 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그 시험이 그런데 올해 시험 1차, 2차 뭐 학개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럼 민법이 굉장히 쉬워야 돼요. 이게 예전 같으면. 근데 민법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1차 합격생이 그렇게 예전보다 많이는 안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2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중개사법 뭐 예전에는 굉장히 조금만 하면 많이 점수 맞았는데 올해 그렇게 간단하게 또 내주지 않았어요. 공법, 세법 미치게 내줬죠. 예, 뭐 손도 못 대게 만들어놔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같이 고생하시는지 같이 공부하신 분들하고 연락도 하고 뭐 또 하고 하면서 합격하신 분 좀 안 되신 분들은 잘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먼저 하기는 조금 뭐하고 한데, 근데 합격하신 분 중에 가장 제가 좀 뭐라고 할까요, 이상적인 점수 딱 보니까 그분은 최하가 55점이래요. 1차 다 이제 합격을 하셨는데 최고 점수가 72.5래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것도 없고 아주 낮은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골고루 한 요 정도 해가지고 평균 한 60몇 점 해가지고 합격을 하셨어요. 우리 시험은 뭐 그날 당일 뭐 이게 가답안이 다 발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한 과목에 치중을 했다가 그 과목이 어려워져 버리면 이제 도와줄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골고루 이제 어느 정도 공부는 좀 해주셔야 된다. 근데 다 하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 내 할 수가 없으니까 각 과목마다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쳐내셔야 된다. 그냥 쳐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간단하게 또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여간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해드릴 테니까 저희들 다 같이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합격 전략이라는 것은 다 같이 얘기했는데 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게 되면 동차를 이제 하신 분들은 물론 어느 학원이든 그 개강을 하게 되면 1차하고 2차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 각각의 요일별로 해서 과목 이제 하니까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오셔가지고 그날 배운 것도 하시고 보시고 그 두 달, 세 달 돌아가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년 한 3, 4월 그 다음에 내년 한 6월 요때쯤 두 번 중대한 결심을 하시는 그런 시점이 나와요. 왜냐하면 11월부터 특히 공부를 하셨으면 내년 3, 4월이면 한 6개월 정도 공부하신 거죠. 그럼 한 6개월 정도 빠짐없이 학원 다니고 뭐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 되면 모의고사도 보시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제 자신 있게 또 모의고사도 보신다고. 내가 이렇게 학원도 이제 빠짐없이 다니고 했으니까 그럼 점수가 본인의 기대 점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첫 모의고사 보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몇 분은 가출하시고 막 안 오시고 막 난리나 행방불명 되시고 30점 막 40점 나오면 난리 납니다. 본인들이 뭐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면서 받아볼 수 없는 점수를 막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럼 6개월 동안이나 정말 열심히 나오라고 해서 나오고 했는데 왜 점수가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6월 7월에는 이제 뭐냐면 이제 과정이 바뀌거든요. 주로 그 시점에서 이론서를 이렇게 지금 보다가 그때쯤 되면 이제 문제집으로 이제 바뀌어져요.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떤 이제 결정적인 어떤 중대한 결심하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1년 내 끝나야 되겠다. 동차로 해서 1년 내 그렇게 딱 해가지고 합격해서 딱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출발하셨다가 그때쯤 돼가지고 야 이거 그때 이제 느끼는 거죠. 안 되나 보다. 야 그래서 이제 1차 쭉 하시다가 6월 달 이때쯤에서 그때 이제 포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다 주변에서 공부한다는 거 다 알아. 지금 이제 뭐 하는데 근데 아니까 완전히 다 포기하면 좀 이제 안 되고 그럼 1차라도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다 1, 2차 해가지고 준비를 하셨다가 나중 되면은 1차만 해요. 1차만. 2차 안 하시고. 그래서 계획이 이제 수정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1년 과정을 해가지고 끝내시려고 왔다가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이 중개사 합격하신 분들이 보통 2년, 3년 돼가지고 합격하신 분들 꽤 돼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나 2개년 계획 세우고 3개년 계획 세우고 이러신 분들일까요? 아니에요. 그분들 똑같이 1년 내 합격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고. 근데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그때 그 시점에서 이제 그때 느끼시는 거지. 그럼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늦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선 좀 그냥 학원에서는 쭉 1년 과정 이제 들어가지만 그다음에 이제 각각 이제 단기별로 이렇게 이제 커리가 좀 달라지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커리를 만드시라고 하고만 따라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야간에 공부하신 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시간 부족인데 조금 뭐 하시면 지금 복습은 조금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좀 힘들긴 하죠. 힘들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되게 가셔가지고 이제 습관을 좀 들이시라고
물론 뭐 끝나고 그래서 저는 시간을 많이 잡진 않습니다. 어디 가면 뭐 11시까지 강의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거. 강의 한 사람도 죽이는 거고 듣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10시 내외에서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하다 보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줄이고 나올 만한 것들만 전달해 주자 이런 이제 주인데 그렇더라도 가셔가지고 씻고 뭐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이 없으실 거라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주어진 상황이니까. 그럼 그 상황 속에서 한 30분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좀 보는 그럼 습관 점들 모든 것 다 습관이니까 그냥 앉아 계시더라도 괜찮아. 자, 우리 그 중개사 공인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는 불면증 환자가 없어요. 중개사 잠 안 온다? 얼른 일어나가지고 공법책 하나 들고 책상 한번 앉아봐. 예? 5분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수면 푹 자요. 푹 자. 아, 예.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인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게 이제 1년 과정인데 이걸 2학기로 나눠서 그러니까 이제 치중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름대로. 학원은 똑같이 1차, 2차 똑같이 진행을 시켜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나는 전반기 때는 우선 1차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셔서 30분이라도 1차를 계속 보셔야 된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아무리 뭐 좋은 거 뭘 전달해 준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강사들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걸 전달해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보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고요. 뭐 동영상을 보시든 뭘 뭐 아니면 책을 보시든 뭐든 조금이라도 보셔야 돼. 그 보는 것을 보라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월요일 날 과목 배우신 거 보시고 화요일 날에서 또 화요일 날 배우시고 수요일 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 그럼 굉장히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근데 월요일 날 배운 과목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금 토 과목이 다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니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공부를 하냐 생각할까 이 전혀 물론 성실은 하지만 전혀 도움에는 거의 잘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 방법이죠. 이렇게 했다가 또 일요일 날은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그럼 다시 월요일에 해서 월요일 날 우리 무슨 과목이에요? 공시법. 예. 그럼 일주일 동안 공시법 이렇게 해서 했다가 공시법은 그럼 일주일 동안 월요일만 보고서 안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월요일 날은 그전 배웠던 공시법 내용이 생각날까요? 전혀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월요일도 1차 화요일도 1차 무슨 좀 시간이 있다면 1차 그렇다고 2차는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라 2차는 오셔서 강의를 들으세요. 그럼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조금 편하게 이제 접근이 돼요. 근데 약간의 복습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계속 1차를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 내년 3, 4월 정도 그러니까 2학기로 이제 나눠가지고 1학기에는 1차를 좀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시험 제도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하고 따로따로 분류해서 지금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우리 공부하시면 들었는데 뭐 그 제도는 다 아시죠? 2차 합격하셨는데 1차가 안 됐어요. 내년에 1차만 보면 돼요?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돼요. 이거는 그냥 다 불합격이죠. 근데 1차는 합격했는데 2차가 안 됐어요.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이제 뭐 보시는데 그럼 1차는 안 봐도 된단 말이죠. 1차는 합격한 걸로 인정해줘.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공부하실 때는 2차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차는 통과의례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1차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는 제가 1차 과목을 하고 있지만 1차에서 평균 80, 90 이렇게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최종 합격 결정은 2차에서 되는 거예요. 2차에서. 그냥 1차는 그냥 60점으로 그냥 휙 쓱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에서 들어가 줘야죠. 2차에서. 근데 1차 과목이 두 과목인데 만만치가 않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년 3, 4월, 5, 6월 달에 그런 중대 결심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매번 이런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학원 시스템은 전국에 어느 학원이든 그러면 제일 좋은 게 1차만 먼저 강의를 좀 해주지 그러냐. 그게 좋겠죠. 근데 그렇지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다른 학원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학원이든 이런 식으로 월화수목금부터 해가지고 과목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년 3, 4월, 5, 6월 돼서도 어느 한 과목도 1차 과목이든 2차 과목이든 점수 나오는 과목이 없어요. 이제 알아듣긴 해. 알아듣긴 하고 앞에 있는 놈을 알긴 해. 이제 저놈이 미법 강의 하는 놈이다. 저놈이 뭐 하는 이제 사람은 알아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와. 그거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학기를 좀 나눠서 우선은 1차 과목을 좀 어느 정도 안정권. 어느 정도 안정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모의고사 보셨을 때 1차 과목 전체 한 60점 정도 이상 나오면 아, 할만하다. 그래야 이제 2차 과목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조금 잘 해주시고 선택적 공부는 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제일 또 강조해드리는 것은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그건 제가 이제 시점을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문제 풀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법이라는 그 과목도 문제가 단순하게 나오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제 분석을 해보면 사례 문제로 응용 문제로 박스 문제로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 시험은 민법도 이해력과 응용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오는 문제 물론 있어요. 있지만 그것만 이제 맞춰서는 이제 합격선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응용력이 좀 있어야지만이 그 문제를 좀 맞춰야 합격선을 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면 응용력이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결국 문제 많이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수학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죠. 자,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시려면 일단 공식을 외우셔야 되겠죠. 근데 공식 그 자체가 그대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죠. 그렇게 단순하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공식을 가지고 문제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적응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수학은 계속 문제를 많이 다뤄보셔야 된다고. 역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해요 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문제 좀 푸시라고 그러시면 무슨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냐면 아직 문제 풀 때가 안 돼서 문제 되려고 문제 풀 때가. 그러면 이해는 돼요. 본인이 문제 풀 때가 안 됐다는 것은 그 과목에 대한 그 이론적인 어떤 체계가 잘 안 잡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법 하나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를 잡으려면 민법만 가지고도 2년, 3년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민법 문제는 사실 대학교 한 3, 4학년 뭐 사실 옛날 사법시험 문제 비슷해요. 옛날 90년대. 제가 쭉 이제 하면서 다른 시험 변리사 법무사는 이제 굉장히 좀 우리하고 좀 좋아하고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그런 이제 매년 나온 기출문제를 분석해가지고 우리 시험을 대비하는데 그럼 굉장히 이제 제가 그랬죠. 민법은 나온 데서 하기 때문에 막 돌려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 그 문제 수준이 우리 중개사 시험이 변리사 바로 밑에 그러니까 변리사하고 비슷해요. 요즘 나오는 민법이. 그런데 처음 공부하시고 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론 민법에 대해서 좀 알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안 된다니까요.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민법에 대해서는 이론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니까. 그 다음에 저도 그런 기대를 안 해요. 이건 이제 공부하신 분 아시겠지만 이런 걸 이제 민법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고요. 원시적 불능. 될 수가 없어요. 1년 내에. 근데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고 시험은 2년 후에 있는 게 아니라 몇 년 후에 있냐면 1년 후에 있잖아요 이게. 그걸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럼 그 시험을 학교 가서 나가시려면은 어차피 시험은 문제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돼.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거꾸로 이론이 이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 시점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반드시 이론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문제를 푸세요. 가장 좋은 것은 기출문제겠죠. 기출문제가 이제 조금 이따 나오고 할 텐데 그런 식으로 해두시면 법의 객관식은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뭐 6점, 7점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이에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우리 민법의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의 뭐 특징 같은 것들을 좀 간단히 설명해드렸네요. 자, 뭐 한 시간 훌쩍 지나버렸어요.
그다음에 또 조금 쌀쌀했다가 뜨뜻한 데 나오니까 저도 그냥 후끈 달아오고 그래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우리 민법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좀 쉬세요. 한 10분 정도 쉽니다.